한번 스쳐가면서 손만 잡아도 몇천만 급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왔다가 가슴 속에 사랑하는 사람 한 분이 없는 사람은 너무 삭막한 삶입니다. 근데 오늘 일본과 우리는 36년 동안 사진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성과 여성, 여기 앉아계신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6천만이나 늘어나면서 어머니 속에서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이 먼저 화합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하면서 일본과 함께 아베도 우리한테 반성하고 우리도 함께 손잡고 가면서 좋은 그날에 오기 위해서 서기 충천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전시를 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아, 저 이름이 오양심 참 좋은 이름이라고 오양심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오양심 작가는 정말 글을 잘 쓰고 후학을 길러내면서 세계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언어로서 시 낭송을 하는 그런 훌륭한 작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붉은 악마가 세계 속에서 코리아의 이름을 세계 속에 월등하게 이름을 높이 높이 날렸던 오양심 화가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멀리에서 와주신 여러분, 대전에서, 계룡에서, 경남에서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남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남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먹은 마음 한번 죽지 두번 죽습니까? 이 마음 결심하고 대표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행복합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밤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알지요? 말합니다. 알지요 여러분?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가정가정에 조상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내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 여러분이 열가슴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합시다 여러분.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중문학의